사놓고 한 번도 안 쓴 건데. 날 좋으니까 한번 써봐야지. 날이 좋아? 날이 좋아? 비울 것 같다고 하지 않았어? 우리 이거 사놓고 한 번 타, 두 번 탔나? 엉덩이가 너무 아파. 그 단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랬었나 봐. 이게 그때 자전거 타는데 너무 바람이 없어갖고 타는데 힘들었잖아. 아~ 이번에는 바람을 좀 심하게 많이 넣고 한번 달려보자고. 그래? 심하게 많이 넣고? 막 저절 날아가는 거 아니야? 동동 터지는 거 퐁퐁퐁퐁. 이게 일이야 이제. Probably have to take a turn. 왜? 한 사람 펌프가 다 지치면 다음 사람 하고. 왜요? 그, 아. 아 잠깐만, 나 자동이 있는 것 같은데? 도구를 사용하자. 예. Yeah. 이런 게 있었어? 양쪽 다야 되는구나. 참 바람 넣고 안 가겠는데? 피곤하지? 땀나. 바람이 얼마나 빠져있냐면 이렇게 눌려. 그러니 힘들었지. 아 벌써 땀나. 밑에다가 대고 위에다 대고. 아 이걸 또 조여줘야 돼. 왜? 아니 힘쓸 때 얼굴이 너무 웃겨서. 우리 집안 내력이야. 우리 아빠도 그래. 된 거지. 이제 내 자전거가 걸리나 보자. 이제 거는 게. 오. 오. 거기다 걸면 앞에는 걸 수 있어? 어? 앞에다 걸기 쉬워? 네, 더 써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놀려고 하지? 생각했어. 과연 이번에도 잘 맞을 것인가? 오요. 근데 이거를 해서 이렇게 조이고 가기 전에 다 힘들겠다 여보. 응. 원래 그런 거야. 내가 그랬잖아. 사람들이 일부러 고생하려고 캠핑 가는 거고 일부러 고생하려고 하이킹 가는 거고 집에 있으면 편해. 근데 다들 살만하니까 나가서 고생하고 싶어갖고 이러는 거지. 집에서 햄버거 먹고 피자 먹고 맛있는 거 먹고 TV 보고 소파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편해. 근데 우리는 현대인이니까 고생을 좀 해줘야지. 아담 때문에 그래. 아담 때문에. 아담이가 선악과만 안 먹었어도 내가 이런 고생 안 들어가겠다. 팬들이 똑같은 쪽에 있으면 안 되네. 그래도 그게 너무 일상이 지루하니까 이렇게 한 번씩 해주는 거지.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지 뭐. 안 떨어질 거야. 그래. 아 이거에 힘을 다 썼겠네. 오케이.
어, 됐다. 됐다. 이거를 잘 기억해 놓자. 나중에도 이렇게 실을게. 이렇게 갈아놓고. 아유, 벌써 더워서 어떡해. 오케이. 어찌됐건 저찌됐건 이제 출발. 오케이? 출발! 에이, 에이, 에이. Get out of my way, Glenn. Let's go! Let's go! 여보, 자전거 타는 뒷모습이 너무 섹시한데? 리쉬하고는 얘가 잘 갈 수 있을지 내가 모르겠어. 나도 해볼까? 어, 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에이, come here. Stay. 그러면 좋은 거야. 산책 간다는 소리잖아. You know? 이거 좀 힘든데, 여보? 어, 그래? 나 해볼까?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미국에서는 트레일 다니다 보면은 이런 표지판이 있어요. Off-leash dog area. 이런 데서는 강아지를 풀어놓고 산책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강아지들이 이렇게 풀어진 상태로 많이 주인이랑 돌아다닙니다. 글렌, be friendly. 그러니까 이러한 표지판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또 Dogs must be leashed. 강아지 이렇게 개끈 목줄하고 다녀야 된다 그러고 방향에 따라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방향이 있고 묶고 가야 되는 방향이 있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off leash니까 이쪽으로. That's where we're gonna go. 아, 방금 전에 미국 사람들 이렇게 트레일 다니다 보면은 만나면은 인사하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잖아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방금 조크라고 농담이라고 날렸는데 나한테 곰은 곰인데 이빨이 없는 곰이 뭔지 알아? 그래서 내가 뭐지? 물어봤어요. What is it? 그랬더니 gummy bear. 하하하하하 이러고 걸어갔어요. 아 근데 좀 웃겼어. 아, gummy bear. 곰인데 이빨이 없는 곰은 gummy bear. 재밌다 아주. See you guys. 아 기분 좋다. 내가 원래 집에서 일 때문에 피곤해서 나오는 걸 싫어하잖아. 근데 이렇게 이 정도 되면은 가끔 나올 만한 것 같은데? 이 정도가 무슨 의미야? 말이야? I don't know. 여보가 이틀 동안 잘 쉬어서 더 좀 나을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어 그런가 보다. 힘이 남아돌 때. 어. 이럴 때는 몰라. 다음에 그럼 내가 일하고 와서 한 주말쯤에 여보 자전거 타러 가볼래?
Whoa! I've never seen Glenn jumping into water like that. I'm not giving you a bath tonight.